퍼거슨 감독님, 아, 전 퍼거슨 감독님, 네. 뭐 각종 유명한 선수분들이 굉장히 단골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진짜 아마 우리 박선수도 왔다 가시지 않았을까? 라고 뭐 감히 추측을 해보고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렛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통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전통 있어 보이고 무려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급지고 네. 40년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식당인데 네. 어떤 자리에 앉았을까요? 우리 유명 인사분들은 감독님과 제 생각엔 여기 새가 부리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네. 그걸 좀 상징하고 있지 않나? 아, 이 자리 이 바로 퍼거슨 경에 앉았던 자리 제가 앉았던 자리가 이두 마리가 벌써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가장 맞아요. 네. 그렇고 말씀드리는 순간 뭐죠? 제시. 퍼거슨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랍스터? 랍스터. 우와. 감동식 랍스터. 이제 마늘하고 같이. 네. 네. 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이건 뭐 이거 무조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오 이게 광동식 요리래요. 냄새는 우리가 오 먹어봤던 예전에 되게 맛있는 냄새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칠리 크랩도 생각 아, 칠리 맞아요, 크랩 맞아요. 집에서 먹었던 그런 건 또 생각도 나고. 자 한번 우리가 그러면은 드셔보시죠. 저는 일단 감각력 알레르기 더 못 먹잖아. 아 그럼 못 먹네요. 아.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요. 있어요. 어머나. 진짜 반갑겠다. 앞에 사람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눠 먹으려면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랍스터 신기 누가 먹지로 있어. 네. 고마워. 겉모습만 보고 향기만 맡아도 어이구야. 굉장히 지금 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촬영장이 아주 야, 그냥 말이죠. 네. 랍스터라는 게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거든. 아 주인공의 입가에서 과연 진심 어린 미소 표현할 수 있을지 과연 와 맛있어 아 진짜로 진심으로 알러지고 뭐 한 입 먹어볼래? 그 정도 진짜 맛있다? 와 진짜로? 영국 와서 온 것 중에 제일 맛있네요. 아 매번 영국 음식은 기록을 갱신하는 아. 그런 좋아요. 오, 야, 왔다 왔다. 오. 아아아 아. 아, 이걸 깨서 드시는 거예요? 아아아 그렇게 맛있어요? 야 이게 살살 녹습니까? 어때요? 살살 녹는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탄력 있어요 고기가 아, 그렇다고 이제 질긴 그런 건 아니고 아구찜 같이 네. 식감 자체가 너무 고급지죠? 근데 저도 유럽 가면 꼭 중국 식당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중화요리랑은 또 다르니까.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네. 매력 있죠. 그 양념 향은 확실히 중국식,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접하기 힘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익숙한 고추 계열의 그런 이제 또 양념 소스를 사용했을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익숙한 맛이에요. 한국 분들도 아마 제 생각엔 전혀 부담 없는 네, 중국 요리. 와 왔다 왔다. 뭐죠? 중국식 스테이크. 아, 중국식 스테이크. 야. 우와. 중국식 스테이크? 한주화된 음식인 거죠. 아. 뭐야? 아우, 진짜 맛있어. 저리에서 먹는 거야? 갈비처럼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약간 굴소스, 뭐야, 간장소스처럼 좀 짭조름한 양념이 돼 있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밥 비벼 먹어야겠네. 네.